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비올리스트 유소람이라고 하고요. 현재 중앙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,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리스트로 활동 중입니다. 지금 제가 연주한 곡은 바하의 첼로를 위한 무반주 곡이었는데요. 사라방대의 짧은 악장을 조금 연주하였습니다. 비브라토를 했었을 때 표현이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. 소리의 층을 다양하게 낼수 있는 배음을 가진 그런 현인 것 같습니다. 소리를 만들 때 예쁘게 만드는데 되게 수월했고요. 그리고 작은 소리를 낼 때도 편안하게 낼수 있었고, 또한 왼손의 온지도 쉽게 할수 있어서 연주하는데 훨씬 편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어떤 곡의 연주를 해도 다 무난하게 소화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저라면 실내악을 연주할 때 무리 없이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어떤 텐션에도 쉽게 연주할 수 있고요. 비올리스트로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쓰고 있는 줄은 사실은 텐션이 너무 강해서 왼손에 조금 무리가 갈 때가 있는데요. 이 줄은 왼손을 편하게 하면서도 비브라토를 넓게 작게 하는 데 있어서 더 훨씬 물리적인 힘을 덜 들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연주하기에는 훨씬 수월한 줄인 것 같습니다.